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6일 목요일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주식 알림이 조지연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큰 호재와 또 큰 악재가 있었습니다. 먼저 호재부터 살펴보자면 FOMC 회의가 끝이 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시장이 안도감을 내비쳤다는 점이고요. 또 동시에 악재로 작용한 이슈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 증시가 부담을 느꼈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하루 안에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시장이 좀 강하게 출발을 했다가 그렇게 상승폭을 키우진 못했는데요. 자, 그래도 이 연준의 불확실성 씻어내면서 우리 시장 3000선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점을 살펴보자면 게임주, 그리고 콘텐츠주, 엔터주가 좀 강했습니다. 또 게임주 중에서는 특히나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8% 넘게 급등하는 흐름이 연출이 됐고요. 또 개별 종목별로 봤을 때 SK이노베이션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중에서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나타내며 탑3에 들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윤정두 대표님 장중에 이 위메이드, SK이노베이션 딱딱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 34년 내공의 힘일까요? 자, 나 혼자 투자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경험 많은 전문가와 내 투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대표님의 노란톡방을 통해서 장중에도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윤정두 03 윤정두 04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방이 선착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네 번째 방이 열렸습니다. 자, 윤정두 04 검색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를 여러분들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갖다 대기만 하시면 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가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참여코드는 그대로 3333입니다. 잘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이 노란톡방은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7시부터 7시 50분까지 방송 시간 안에만 문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자, 먼저 이 주린이도 고수가 될 수 있는 기초 교육 자료 전해드리고 있고요. 또 장중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니 포착되는 종목들, 또 이 실시간 대응 가능하도록 뭐 매수, 매도가, 비중, 손절가까지 아주 구체적인 전략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따라하기만 하시면 수익 잡으실 수가 있고요. 또 매일 개장 전에 오늘 급등할 것 같은 종목들도 이 노란톡방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아직 못 들어오셨다면 지금 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1부 드디어 시작합니다.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휴대폰의 노란톡 어플 실행. 하단의 채팅 아이콘 클릭. 오른쪽 상단의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그리고 오픈 채팅 아이콘을 클릭한 후 돋보기 버튼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검색 후 입장. 이 방법이 어렵다면 노란톡 어플에 더보기 아이콘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의 코드 스캔 아이콘 클릭. 방송 화면에 나가는 QR코드 스캔 후 뜨는 URL을 클릭하기만 하면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 주식투시경 교육자료 받고 윤정두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네, 요즘 연말이라서 그런지 시장이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안정적인 수익 안겨주고 계시는 윤정두 대표님이신데요. 자, 윤정두 대표님의 오늘의 종목 수익률은 어땠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윤정두 대표님의 종목 승률입니다. 자, 오늘 아침 공략 종목인데요. 자, 매일 개장 전에 오늘 시장을 주도할 주도주들 잡아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한국 BNC 오늘 공략해주시고 바로 17.30%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비덴트 6.56% 올랐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월 21일에 공략을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급등 흐름 받아가면서 누적 수익률이 무려 230%를 넘어섰습니다. 자, 그리고 LG이노텍 오늘 1.36% 올랐습니다. 자, 다음은 대표님이 노란톡에서 교육해주신 종목입니다. 자, 오늘 대망의 SK이노베이션 10% 급등 흐름 나타냈습니다. 자, 이 종목 코스피 200 지수 중에서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나타내며 상승률 탑3에 들었습니다, 오늘. 자, 그리고 위메이드 오늘 8%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까지 15.88% 급등했고요. 자, 컴투스 홀딩스 지금 한 달 만에 누적 수익률이 83.47%라는 놀라운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님이 온라인 방송에서 교육해 주신 종목입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만 5.67% 올랐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 2%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LX세미콘 오늘 3.07% 나타냈고 지금 12월 6일 이후로 지금 일주일 만에 누적 수익률이 벌써 45.41%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개장 전에 알려주셨는데 오늘 바로 17.30% 급등한 한국 BNC 같은 종목들 여러분들도 확인하고 싶으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윤정두 대표님의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노란톡 들어가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윤정두 04 검색해 주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를 여러분들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참여 코드는 34번 3333이고요. 자,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아주 많은 정보들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개장 전에 오늘 시장을 주도할 주도주들 잡아주시고요. 또 장중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임이 포착되는 종목들도 알려주십니다. 자, 이 종목만 알아서는 또 수익 내기가 어렵겠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전략, 매수, 매도가, 비중, 손절가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니까요. 자, 여러분들은 이 윤정두 대표님의 전략 따라하기만 하면 수익 바로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작부터 수익 내고 싶은 욕심 많은 주린이분들 오늘 방송 시간 주목해 주시고요. 윤정두 대표님의 노란톡방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윤정두 대표님 드디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종두입니다.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새벽 4시부터 미국장 돌리기 시작해서 빨간 불기둥으로 수요일장을 잘 마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FOMC 회의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랬죠. FOMC 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 미리 일정 범위는 다 잡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니까 성장주들에 대한 시각이 다시 바뀝니다. 차익 실현 욕구에서 재차 강한 랠리의 기준으로. 그렇게 되면서 IT주들의 강세가 뛰어났죠. 그럼 IT주들이 성장주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IT 종목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성장주로 인식이 돼서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적주 수준에서의 흐름도 제대로 못 가져가고 있어요. 저평가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성장주라는 거는 이미 벌써 자산가치라든가 혹은 실적 대비해서 월등히 높게 향후 전망에 대해서 반영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우리는 성장주라고 표현을 하죠. 어찌됐건 지표 하나 잘 보고 시황 하나 잘 보면은요. 지금 같은 시장에 너무너무 행복한 장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기준에서 어땠습니까? 오늘 기준에 아우 슬퍼. 왜요? 미국장이 강했는데 일본장이 2.13%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눈에 그냥 뻔히 불보듯 보이는 유럽장이 급등이 연출될 것을 뻔히 아는데 국내 증시만 장중 내내 그냥 꾹꾹 눌려 있었습니다. 결국은 장 막판에 이제 전기전자 업종에서의 가격 분발력이 일부 나오면서 소폭의 강세로 끝났는데요. 자신감 가지십시오. 왜? 뭐 유럽장의 강세 또 미국장의 강세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요일장이요? 걱정 없죠. 금요일장 지금 최근 들어서 딱 한 주, 2주 전에 딱 한 주 빼고는 계속 지속적으로 강세를 띄고 있죠. 빨간 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금요일 날 한국 PNC 어제 상한가 갔잖아요. 일동제약 장중 상한가 갔잖아요. 오늘도 장중에 상한가 같은 종목이 나왔죠. 그럼 월화수목 상한가가 월화수목 4일 연속 네 종목 다섯 종목 이상. 자, 일단 출석 체크부터 하고 갑시다. 상상상상. 네, 목요일까지 상상상상 다섯 개 아까 상상상상상 오케이. 금요일까지 상한가 종목 하나씩 나와라. 노란톡에 오시면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벌써 상상상상상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대금 1위인 한국 BNC에서의 변동성 상상상상상 하면서 수익을 다 잡아내고 계셨어요. 근데 이 상한가 종목이라는 것이 쉽게 잡힐까요? 그렇지 않죠. 분기에 한두 종목 정도 시가총액 조 단위 이상 또 시가총액 10조 이상 변동성이 평상시 크지 않았던 종목에서의 상한가 그런 상한가가 오히려 값진 상한가가 됩니다. 어떤 거요? SK바이오사이언스의 8월 10일 날 상한가라든가 이런 흐름들이 나와야죠. 결론적으로 이런 상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장 흐름 잘 봐야 된다. 자, 12월 3일 기준입니다. 12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기억나세요? 아이고 시장 지수 기억이 안 나면 안 돼요. 11월 22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11월 22일 날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기준에 그 잘 나가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그 전주 금요일 날 장대항복 6% 수준. 그리고 11월 22일 날 장대항복 또 나와. 얼마? 5%대 폭등, 추가 폭등. 그런데 꼬리가 쫙 달리고 보합으로 끝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파월 의장의 연임, 예? FOMC 회의를 주관하는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의 연임. 그렇게 되면서 파월 의장이 원래 비둘기파였죠. 그런데 매파로 공격적으로 바뀌죠. 뭐 그런 내용은 어제 야간 8시 10분에 유튜브에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에서 진행을 아주 깊이 있게 해드렸고요. 오늘도 또 진행해드릴 겁니다. 어찌됐든 파월 의장의 연임에 대해서 긴축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그게 11월 22일입니다. 그게. 그러고 나서 이제 오미크론에 관련된 내용이 확산되면서 나오고 12월 3일 기준의 미국, 이것도 또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자의 기준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11월 달에 고용 부진, 어떤 고용 부진이요? 비농업 분야에 대한 시장의 고용 부분이 11월 비농업 분야에 대한 시장의 고용 부분이 시장 전월 기준에 또 시장 예상치 57만 명 대비해서 급격히 하향된 21만 명. 그러면 이것 때문에 조정을 받았냐? 아니야. 이것 때문에 조정받았으면 난리 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표가 악화돼서 야 경기가 안 좋아 그렇게 조정받으면 큰일 나는 거고 경기가 안 좋아의 조정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조정받았죠. 실업률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경제 지표가 좋아졌다라는 내용으로 거기에 ISM, 비제조업 PMI 경제 지표가 확장성의 기준에서 굉장히 크게 긍정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긴축을 빨리 할 수 있다라는 해석으로 조정이 나왔다? 아니죠. 차익 실현의 욕구가 터졌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지금 복습해드리는 이유가 추후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금리를 올릴 만큼, 금리를 올려야 될 만큼 경기가 좋아졌어. 이 내용이 나오면 그건 악재가 아니라 호재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뭐 옥석가리기는 해야 되겠죠. 근데 시장이 눌려져서 내 종목도 눌린다? 그렇다고 해서 투매를 해야 되나?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현금 비중이 있으면 옥석가리기 해서 좋은 종목 담으셔야 될 위치. 시장은 지속적인 우상향이다. 중간에 눌리더라도 계속 위로 간다. 그 기준을 설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표 내용들을 이렇게 노란 토개만 오시면 이렇게 노란 토개 올려드리고 12월 3일자의 기준이니까 우리나라의 월요일자의 기준이 되겠죠. 올려드리고 유튜브에 동영상도 올려드리고 지표에 대한 해석 부분도 텍스트로도 올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자료들 올려드리고 또 올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12월 10일 날 또 12월 6일 날은 6일 날 비제적 구매자 관리지수 아까 말씀드린 비제적 구매자 관리지수 PMI에 대해서 ISM이 발표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12월 10일 기준의 미국 증시 이것도 언제요? 금요일이 되죠. 금요일이 됩니다. 우리나라 증시 기준으로 13일이 됩니다. 월요일. 그렇게 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상을 초월하게 나와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어마어마한 이거는 뭐 시장 폭락이지 폭락해야지. 예? 그냥 뭐 조정받았다 말도 안 돼. 그냥 폭락을 해야 돼요. 하루에 뭐 시장 지수 5%씩 막 빠져 내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50포인트? 그 이상 막 빠져내려가요. 그게 폭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고 경기가 화랑새로 접어들면서의 인플레이션이 확장 국면을 놓여줬다. 원래는 이제 올해 3월부터 해서 긴축을 좀 해주기를, 테이퍼링을 단행해주기를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당시 기준에서도 긴축에 대한 우려감 이랬었지만 그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호재란 말이에요. 빨리 해주기를 원했는데 굉장히 더디게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연준이 표명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미국에 대선이 있었고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뭐 선서하고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고 그렇게 되면서 경기 부양책을 공약했던 거를 그거를 의회 통과해서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긴축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당시에는 연준 의장도 비둘기파 형 성향으로 아이 괜찮아요 라고 하고 그것이 바뀌기 시작한 게 정확히 5월 6월부터 매파적인 성향으로 바뀝니다. 그러나서 이제 지금의 기준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때도 뭐예요? 결국은 지표가 굉장히 좋았다. 굉장히 좋은 흐름에서의 눌림폭,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였다. 그렇게 해서 12월 3일에는요, 비트코인, 성장주의 비트코인 뭐 기준에서도, 코인 기준에서도 급락이 연출이 됐었어요. 성장주들 마찬가지였고. 그러나서 가격 분배력, 그러나서 또 10일 날, 그러나서 또 14일 기준, 미국 증시의 14일 기준. PPI 생산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됐죠? 또 여기도 이것도 사상치였지 확장 국면이라는 거죠 계속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의 조정은 오미크론 심각하긴 합니다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코로나19 이후에 미치는 영향력이 없었다 응? 델타 바이러스도 그랬고 오미크론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제 긴축에 대한 부분이고 그 긴축이 호재냐 악재냐인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악재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FOMC 회의에 대해서 포탈 뒤지면 이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어제 뭐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전부 올해 내내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셨던 내용. 1년에 금리 협의를 몇 번 한다고요? 미국의 기준에 8번 합니다. FOMC 회의가 8번 열려요. 채널 돌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1년에 몇 차례 45일 간격으로 열리는 이 금리 FOMC 회의가 몇 차례 열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오는 방송을 뭐 하려고 보냐 이거예요. 이거라도 알아야 금리 얘기를 요만큼이라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FOMC 회의의 기준은 2022년도 일정까지 다 나와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월 26일 날 이제 FOMC 회의가 또다시 있어요. 그러면
FOMC 회의가 이틀 열리는데 이틀 열리고 끝나자마자 발표 나오고 회의 결과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고 그러자마자 미국장이 팜팜팜팜팜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새벽 4시부터 빠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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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뭐 IT가 더 강세를 띠면서 시장의 추세가 엄마하게 개선이 되고 돌려있단 말이야. 사상 최대치 고점에 딱 붙어있는 그런 시점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년 1월 26일 혹은 그 직전에 FOMC 회의 진행됩니다 라고 하기 전까지는 시장은요 성장주 국면에서 간다. 이게 핵심적인 전략이지. 뭐가 더 필요해? 여러분들이 뭐 경제학 박사가 될 거예요? 뭐를 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IT 갑시다. IT 출석 체크 얼른 IT 시황을 잘 봐야지. 시장이 폭락이 나오는데 뭐 내 종목 상한가 간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오늘 시장이 제한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상한가 종목 세 종목인데 전부 시가총액이 그냥 천억 미만짜리부터 해서 있어요. 그런 게 상한가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IT 실질 내 계좌 수익을 내주는 종목이 중요한 거지. 자 IT 갑시다. 쭉쭉쭉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시장 보시는 방법도 배우시고 그리고 실질적인 수익도 잡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준을 놓고 보시면은요 FOMC 회의에 관련된 내용 1월부터 지속적으로 설정을 해드렸어요. 지속적으로.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실적이 긍정적이고 지표가 긍정적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전부 캐치해서 보셔야 돼요. 3월 달에 어마어마한 일이 생깁니다. 긴축 안 한대요. 시장에서는 긴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경기가 그만큼 좋아졌으니까 물가 올라가니까 근데 긴축 안 한대.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은 12월 대비 4.2% 성장률 대비 6.5%로 확 올려놓고 긴축은 안 한대.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선 끝나고 대선 끝나고 나서 선거 공약에 따라서 경기 부양책을 진행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긴축을 합니까? 결론적으로 4월달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야 이제는 더 이상 뭐 의회 다 통과해서 경기 부양책 다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테이퍼링 안 할 수 없지 않냐. 잘 보세요. 매달 최소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 이걸 유지한다. 이게 뭐냐면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지금 막 확 다 잡아 당겨 놓자 이게 아니라 매달 1200달러 정도를 투입을 해서 시중에 돈을 뿌려주는 거를 이번에 결정난 게 뭐예요? 원래는 150억 불을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300억 불을 줄이겠다로 기준으로 300억 불을 줄이겠다. 300억 불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1200억 달러를 뿌려주는 거를 300억 불을 줄인다는 900억 달러 뿌려주고 그다음 줄이고 그다음 줄이고 그렇게 해서 테이퍼링을 단행해서 더 이상 이제 돈 안 뿌려준다는 게 4월 그 이전부터 다 나와 있던 내용이란 말이야. 얼마나 돈을 한 달에 얼마나 뿌려주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방송 나서 긴축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멀쩡한 종목 다 그냥 투매하게 만들고 좋은 종목 우량한 종목 전부 투매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상한 종목군들 가져가라고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인 주도주를 가져갈 수 있어야죠. 드디어 이제 6월 달에 재무부 장관이 나옵니다. 옐런 전 의장. 현 미국의 재무장관이 나오셔서 야 금리 올려야 돼 금리 그래가지고 욕 많이 먹어요. 근데 일부러 총대를 매주죠. 왜? 파월 의장이 그때까지만 해도 아 안 올려도 돼요 비둘기파. 지금 갑자기 매파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옐런 의장이 구원투수로 나와서 톡 던져주는 겁니다. 아 2023년 말입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됐어? 내년에 세 번 올린다며. 이거 덩실덩실 춤춰야 된다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윤종들이 이때도 말씀드렸잖아. 뭐 이렇게 뒤로 가냐. 빨리 금리 인상할 정도로 경기가 진짜 좋다라는 게 확인돼야 된다. 호재라니까요. 채널 돌려보세요. 이걸 호재라고 떠드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나. 근데 결국은 금리 인상 시기에는 시장이 폭등 난리가 나왔다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면 되는 거를 그냥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긴축에 대한 우려감. 아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란 말이에요. 2023년 요거 방송화면 캡처한 걸로 보여드릴까요? 우리 직원분들 이거 뭐 지금 이 화면 캡처할 이유가 없어. 그 당시에 다 올려드렸던 뉴스 시황입니다. 그러니까 윤정도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남아있으니까 아 지금은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라고 7월달에 대한 내용 그리고 8월달에 대한 내용 전부
11월 달 내용 보시면요, 얼마나 또 재밌는 게 있는지 아세요? 9월 달 기준에서는 델타 변수에 주목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서 테이퍼링이 좀 지연이 됐다. 이런 것뿐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요, 11월 달에 보시면 나스닥 3거래일자, 사상 최대차, 다우, S&P 다 뭐 FOMC 회의 전이면 무조건 뭐 시장에 조정받을 거 다 아니라니까. 폭등. 12월에도 지금 사상 최대치 딱 붙어있어요. 우리나라 제로금리를 0.75에서 1%로 제로금리를 벗어났어. 근데 시장이 뭐 붕괴인가요? 무슨 소리예요? 2820까지 내려왔던 거 지금 얼마요? 3000. 어? 앞으로 투건 들면 더 그 이상 간다 그랬죠? 이런 내용들 다 어제도 설명드렸고, 어제 야간 교육에서도 설명드렸고, 금리에 대해서 설명 다 드렸고, 어디서요? 20시 10분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유튜브에서 진행해드리잖아. 어젠 2시간 이상 해드렸어요. 2시간 이상 이런 교육을 해드리고, FOMC 회의 결과, 당연히 기준금리는 동결이죠. 동결이고, 축소 규모를 150달러가 아닌 3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시장은 예상을 했다. 예상했기 때문에 아이고 좋아요. 거기다 2022년까지 예상했던 것처럼 세 차례의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응? 2023년에도 세 차례, 2024년에 두 차례. 이게 저는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의 금리 인상 시기에 8차례, 1년에 8차례 단 한 번도 안 쉬고 25BP씩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몇 번? 17번을. 그러면서 시장은 폭등 내려서요. 지금의 기준에 달러 인덱스가 와 너무 강세예요. 금리 인상 앞두고 너무 강세예요. 96이에요. 너무 강세예요. 확 그냥 막 장난치나. 제발 좀 그런 채널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달러 인덱스의 강세라는 거는 요 시점보다 위에 있는 시점도 이렇게 많은데 100을 넘긴 게 이렇게 많은데. 예? 우리 직원분께 다시 얘기해요. 국가별로의 비중이 안 나와 있으면은 우리 이번 강연에 썼던 표 작업 있잖아요. 달러 인덱스 지수의 산출 방법. 6개 통화에 대한 산출 방법. 그 표는 넣어줬어야죠. 오늘. 내일 또 갖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유로, 파운드, 엔화,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 그 다음에 스웨덴 앞인가? 마지막에 좀 저도 헷갈려요. 맨날. 매번 얘기하는데도. 결론은 6개국의 통화에 대한 GDP 비중만큼의 비중을 둬서, 그러니까 맨 마지막 제가 여섯 번째 국가 잘 모르겠어요 한 그 부분이 사실은 6개 국가 중에 GDP는 제일 낮겠죠. 그렇게 해서 비중이 제일 낮습니다. 어찌됐건 이 부분에 대한 산술 평균 100을 기준으로 결론적으로는 달러가 강세 흐름은 연출돼 있지만 이때 달러 강세 100을 넘기고 있을 때 폭락이 났나 시장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시황 하나 잘 보면 어떻게 된다? 상한가 종목 다 잡아낼 수 있다. 이 좋은 장에 조금 이따 뭐 저도 상상상 하고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좋은 장에 제대로 시황부터 아시고 뭔가를 찾아내서 주도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이노텍 이런 종목 그 폭등 날리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수익을 내셔야죠. 한국 BNC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그런 분들만 상한가 잡고 그 다음날 뭐 변동성 매매하고 시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또 4% 폭락이에요. 그런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상적인 내용에서 정상적인 수익 내시고 그러고 나서 여유자금 요만큼 가지고 상상 금요일날 당장 상한가 잡으실 분들만 노란톡에 빨리 오십시오. 선착순으로 도서 한 권 통으로 드립니다. 100명이에요. 30명 이상 들어왔어요.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지금 함께하고 계신 윤정두 대표님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익 나는 종목 먼저 드리고 공부까지 시켜주고 계신데요. 자, 오늘 전해주신 종목들도 바로 올랐습니다. 자, 그 종목들 수익률 자신 있게 공개합니다. 자, 먼저 윤정두 대표님이 오늘 아침에 공략해 주신 종목입니다. 장 전에 오늘 시장을 주도할 주도주 잡아주고 계신데요. 자, 한국 BNC 17.30% 급등했고요. 자, 비덴트 6% 넘게 6.56% 올랐습니다. 그리고 LG 이노텍도 1.36% 오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님이 노란톡에서 교육해 주신 종목입니다. 자, 장중에 실시간 움직임 보이는 종목들도 빠르게 잡아주고 계신데요. 자, 오늘 이 종목 대단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10% 급등하는 흐름 나타났고 위메이드 오늘 게임주들도 강했죠. 8.18%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컴투스홀딩스까지 15.88%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대표님이 온라인 방송에서 교육해 주신 종목입니다. 장이 끝난 뒤에도 내일장 정말 빠르게 준비를 해주고 계신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5.67% 올랐고요. SK하이닉스 2%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LX세미콘까지 3% 이상의 수익률 나타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내일은 이렇게 개장 전에 바로 오르는 종목들 확인하고 싶다면 윤정두 대표님의 노란톡방에서 이런 종목들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윤정두 04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여러분들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3333이고요. 자,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자, 앞서 전해드린 그런 종목들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장 전에 그리고 장 중에 장이 끝난 뒤에도 전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매매 타이밍을 비롯해서 아주 구체적인 전략까지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윤정두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보다 편안하고 쉽게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윤정두 대표님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빠르게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글로벌 시장하고의 비교예요. 이것도 완전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못 움직였다?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글로벌 증시장의 강세, 특히 미국 증시의 강세, 거기에 이제 유럽과 일본의 연동성인데 오늘 일본이 2.13% 강세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하고 이제 차이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가 2015년 말, 2015년 12월에 금리 올렸잖아요. 2016년부터 지금까지의 랠리를 기준 잡았을 때 결코 미국 이외 국가들 중에서 결코 상승률이 소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슨 뭐 FOMC 회의가 1년에 8번 열리는데 그거 열릴 때마다 시장 깨지는 안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열리기 전에 11월 달 기준에서 어떻게 됐어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산거래 1, 2 연속 나왔다. 그 내용들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한 달 전 내용을 벌써 까먹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겠냐 이거지. 결론적으로 이러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의 흐름과 또 그에 연동되어 있는 우리나라 IT 종목군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흐름, 그 흐름 명확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시장이 53% 오를 때 전기전자 업종 210% 올랐어요. 주도주입니다. 이것은 누적 수익률은 더 크게 확장이 됩니다. 주도 업종군 주도주를 명확하게 보시고 잡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요 흐름, 다소 디커플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흐름을 빠르게 따라붙어야 되고요. 그 따라붙는 흐름은 결국은 반도체 쪽에서 찾아내야 돼요. 답을.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시가총액 100조가 넘는 SK하이닉스하고 비슷한 수준의 추세가 나오는 등락률은 좀 차이가 나요. 그리고 사실상 실적도 하이닉스가 월등히 납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여기가 좀 더 뛰어나요. 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을 안고 있다. 할인 요인이 우리나라는 세다. 그리고 또 그만큼 상당히 저평가다.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요. 어마어마하다. 거래 수반하고 움직임 주면 된다. 거래 수반되는 거는요. 지금 되고 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봉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거래가 수반돼 있었죠. 그리고 지금 어수선한 시기에 거래가 좀 둔화돼 있었는데 이제는 오미크론 또 긴축 전부 다 포함해서의 흐름이잖아요. 결론은요. 강세 기준을 연동시킬 수 있다. 얼마나 이쁩니까? 예? 이따만큼 들어올렸어요. 수요일날 FOMC 회의 끝나자마자 그냥 빰빰빰. 국내 증시 마찬가지예요. 국내 증시. 오늘 기준에서 여타 주변국들보다 약한 가격 반발력이 있었지만은 내일부터 탄력 받으면 되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 그동안 변동성을 장악했었던 게임주와 그리고 2차전지 쪽의 기준 어때요? 이제 다시 움직임이 나왔죠. 근데 거래가 약했단 말이에요. 거래가 실리면서 움직여야 돼요. 거래가 약하면 바뀝니다.
주도 테마주들도 마찬가지 뭐가요? 2차 전지 LG와 SDI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 당연히 IT 등락률이 제한적이 보이지만요. 실질적인 수익률은 이쪽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에서 거기에 LG화학은요. 뭐가 뒷받침되죠? 성장성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이런 부분에 주력주에서 수익을 잡아내고 있어야 아침마다 개장 전에 또 야간에 미리 보시라고 올려드리는 2,300개 종목에서 이렇게 딱 잡아드리는 종목 그런 종목에서 이런 수익들을 잡아내셔야 돼요. 이런 수익들을 잡아내셔야 되고 이번 주에 뭐 LX 세미콘 LG 이노텍 엄청났죠. 어제 LG 이노텍 10% 폭등 나오고 이런 수익들을 잡아가셔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세종 메디칼 상한가 감사합니다. 전략 매도했어요. 이렇게 흥분하실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주력주에서 잡아내서 또 야간 교육할 때 또 개장 전에 올려드리는 2,300개 중에서 다섯 종목 가지고 월요일날 상한가 들어가더니 또 화요일날은 예쁜 공대님 에코캡 상한가 그러면서 또 벤자민 선장님도 상한가 월요일 화요일 상한가네요. 응? 와우 세종 메디칼 또 추가 또 위메이드 오늘도 위메이드 변동성 확장돼 있었고 그런 흐름 속에 NHM 벅스 응? 마찬가지예요. 수요일의 기준에서의 흐름 수요일에는 뭐 난리가 났었죠. 한국비엔지 상한가 국전약품 폭등 일동재앙 뭐 다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이 수익 범위들을 전부 다 잡아가실 수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주력주의 비중을 먼저 채워놓고 IT에서 세미콘 IT 종목입니다. 반도체 쪽입니다.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 그리고 나서의 추가적인 또 상한가 수요일날도 상한가네 그러면 수요일까지 상한가 다 잡아내시고 목요일날 기준에 한국 BNC 개장위원회 또 잡아드리고 한국 BNC입니다. 변동성 장난 아니고 이 흐름 속에서의 수익 범위 잡아가실 수 있어야죠. 와 컴퓨터 홀딩스도 움직여요. LG전자도 차익 실현했고요. 와 컴퓨터 홀딩스 VI까지 들어갔어요. 응? 전부 SK이노베이션입니다. 한비가자부터 해서 전부 아우 행복해. 요거 상한가잖아 또. 로보티즈 상한가, 로보티즈 상한가, 사거래일 연속 상한가. 자, 한번 갑시다. 상상상상 한번 갑시다. 어? 오늘까지 상상상상. 그리고 금요일 날 또 상한가 잡아야 되니까 상상상상 상 해갖고 다섯 번 올리셔도 돼. 자, 능동적으로 상상상상. 우와, 금요일 날도 우리 노란 톡방의 선배분들과 상한가 종목 잡아내야지. 당연히 주력주는 옆에 꽉 차고 있고 상한가 종목 잡아내야지. 상상상상. 빨리빨리 능동적으로. 지금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선착순 100명에서 이제 몇 명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한가 종목들 이렇게 잡아내시고 또 한국 BNC에서 와 행복해요. 이렇게 잡아내시고 잘 가네요. 또 뚫고 가요. 또 가요. 계속 가요. 대신에 고점에서 꼬리 달고 내려오면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 그런 기준을 여러분들이 잡아내지 않으면 넥슨 GT, 넷게임즈 거래 정지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돼? 시간에서 급등 나왔지. 시간에서 급정지됐어요. 말도 없이. 합병한다니까 말이 없지. 공시만 나오죠. 그렇게 해서 멈춰지고 마이너스권에서 그냥 시간에서 급등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란톡에 오셔서 주력주 수익 잡아내시고 그리고 나서 그냥 전부 여러분들이 상한가 종목 잡아가지. 참여하실 수 있는 인원 이제 40명도 안 남았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이 중에 하나라도 혹은 전부 해당되신다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주식을 정말 하나도 모르는 주식 초보자다 혹은 나는 일상이 너무 바쁜 직장인이다 하시는 분들 자, 여기에 해당되신다면 여러분들이 도움받으실 수 있는 윤정주 대표님의 노란톡방 소개해 드릴게요. 자, 먼저 입장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윤정두 04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쉽고 빠르게 찍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코드 설정되어 있는데요. 참여 코드는 3333입니다. 자, 이 노란톡방 이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입장 시간이 뭐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분 뒤면 문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은 얼른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고요. 자,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나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주식 초보자들을 위해서 정말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기초 교육 자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쁜 일상 속에서 고민할 필요 없이 편안하게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장중 대응 전략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퇴근하고 또 내일장 준비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방송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링크가 이 노란 톡방을 통해서만 전해지니까요. 자, 잠시 후 또 8시 10분에 온라인 방송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잠시 후에 열리니까요. 10분 안에 지금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잠시 후 온라인 방송도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윤정두 대표님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상한가 종목 장중 상한가 들어갔다가 꼬리 달고 밀려버렸어요. 포스코 엠텍이 오늘 또 난리가 났었죠. 개장 초에 팡 그리고 쭉 이런 맴돌다가 장 막판에 바바방 또 움직였는데 일단은 시가총액들이 사실은 작아요. 특히 이제 상한가 가는 세 종목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시가총액이 천억 미만짜리도 있습니다. 채널 돌리면 뭐라고 할까요? 야 대박 나셨죠? 안 돼. 결론적으로 로보터즈나 또 포스코 엠텍이나 노보티즈나 또 포스코 엠텍은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 매매를 하셔서 개별 수익을 내신 거지 윤정두가 우와 이거 대박입니다 이거 안 돼 그러면 왜? 시가총액이 안 되잖아요. 다만 거래대금이 수반되고 있으면은 그러면 간혹 2, 3천억에 3, 4천억 5, 6천억 뭐 1조 미만 종목도 들여다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거래대금도 없고 시가총액 특히 자금은 못 본다는 거죠. 사실상 한국 BNC도 이번에 시가총액이 1조를 넘겨진 거예요. 전일 기준의 상한가 감소 1조가 다시 넘어온 겁니다. SK이노베이션은 21조짜리 이런 종목에서 이런 수익을 개장초부터 다 잡아내실 수 있었어야 돼요. 사실은. 거래대금 1조 이상짜리 상승률 최상위의 종목군들 그리고 주성엔진이랑 와우. 아쉬운 거는 거래대금이 조금 다소 못 미치고 지금 9,700억 수준이라는 거예요. 1조 이상짜리를 보시라는 이유가 이렇게 많아요. 280개 종목 이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조 이상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소형주에서도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은 그러면 제한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시가총액이 너무 작습니다. 사실은. 시가총액이 작아요. 자기 시가총액보다 거래대금이 더 터졌어요. 그래서 개별 매매 이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채널 돌리지 마시니까 채널 돌리는 순간 와 로보티즈 대박 나셨죠? 상한가 다 잡으셨죠? 아니 무슨 뭐 종목 대결한다고 갖고 나온 거 보면 시가총액 2천억, 1000억짜리에 거래대금 몇백억짜리 아우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다 시퍼렇게 멍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종목 다 끄집어내서 보세요. 한번 무조건적입니다. 시가총액 규모가 있어야 되고요. 거래대금이 실려 있어야 됩니다. 한국 BNC에 대해서도 위험고지 많이 해드렸어요. 우리가 10월 달 거 빼더라도 11월부터 해서 한 달 내내 이렇게 많은 상한가 종목들을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또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종목은 윤정두가 또 교육 기준에서 설정해드려서 다 잡아내고 수익 내셨죠. 응? 이번 주 내내 13일부터 계속 이번 주 내내입니다. 이번 주 내내. 그리고 오늘 로보티즈 예쁜 공디님. 응?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한국 BNC의 흐름이 추가적인 상한가 이후에 변동성의 확장이 나왔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벌써 노란톡에서 와 행복해요 축하해 주세요 나 수익 잡아냈어요 배운 대로 했어요 배운 대로 욕심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변동성이 너무 클 땐 차익 실현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또 올라가면 또 따라 붙더라도 손절 범위도 명확히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꼬리 달려서 전량 차익 실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주구장창 깨져 내려가죠 다시. 시간에서 또 마이너스 4%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만 잘 지키시면 된다. 그럼 윤정두가 해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한국 BNC의 거래대금 1위의 기준에 변동성의 기준 예전에 이미 9월 달에 쭉쭉쭉 올라와서 이제 7만 500원까지 찍었죠. 그게 순식간에 또 15,000원까지 내려옵니다. 위험고지를 해드려요. 아니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변동성 매매에서 수익 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뉴스가 나온 거지 보도자료가 나온 거지 공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펀드멘탈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개판이에요. 이렇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술적으로만 대처한다.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자락에서 보는 게 아니죠. 급락이니까 돌리는데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올 때 기준을 설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진 걸 이걸 다시 잡아내겠다. 이거 거래가 없는데 뭘 잡아내.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시간에 4% 급락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인 거예요. 아주 단순한 논리. 예? 그래서 이 바닥권에서부터 전부 기준을 잡아드렸고 거래가 없으면 캔들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마찬가지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이러한 뉴스 내용이 있죠. 뉴스 보도자료 내용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렇게 매매 기준을 설정해서 대처를 하신 거고 거래 대금이 터져 있으니까 다만 상한가가 풀려요. 전량 차익 실현이지. 왜? 교육 잡아드렸잖아요. 이런 교육 교재 무료로 받으시고 이 교육 내용을 차분하게 또 들으셔야 되겠죠. 이제 더 이상 시간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간 없어요. 딱 선착순 이제 20명만 더 들어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노란톡 참여하시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주식 투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쉽고 빠르게 따라하기만 하면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대표님의 노란톡방 함께하는 겁니다. 자, 일단 입장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윤정두 04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여러분들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갖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34번 3333입니다. 이 노란톡방 입장 이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5분 뒤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잠시 후 온라인 방송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노란톡방 얼른 서둘러서 들어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꼭 필요한 정보 알기 쉽게 정리한 기초 교육 자료뿐만 아니라 잠시 후 8시 10분에 열리는 온라인 방송에서 당장 내일장 전략 함께 세웁니다. 자,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개장 전에 당일 급등할 종목들 전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노란톡 입장하셔서 쉽고 빠르게 수익 내는 방법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윤정두 대표님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없어요. 지금 오늘 기준에 SK이노베이션 물적 분할에 대한 또 코멘트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선거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치권에서 또 금융당국에서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적 분할을 해서 개인들이 뭐 손해를 보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언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물적 분할이 악재 요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 윤정두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그런 내용도 아니잖아요. 시장이 판단할 내용이지. 결론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20시 10분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온라인상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한 물적 분할에 대해서 또 배터리 사업 부분,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해서의 시장의 관심도나 집중도는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재평가 기준에서 설정 범위가 형성돼 있다. 자, 장중에 이렇게 동영상 전략 잡아드리고 또 텍스트 전략 잡아드리고 그리고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차트 올려드려서 여러분들이 매직 계산기 보면서 차트에서 이런 기준을 설정한 흐름 속에서 편입의 기준 자리를 교육을 잡아드리는 거죠. 시가총액 20조가 넘는 종목에서 10%의 강세가 연출이 된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봉 기준에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십니다. 주봉 기준에서 거래량 거래대금 부분이 금요일자에 어떻게 돼서 올라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시발점으로 해서 다음 주에 거래대금이 터지고 움직임이 나온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 주봉 차트의 기준이에요. 요 음봉의 기준, 변형, 샛별형의 기준. 변형이잖아요. 요 부분에 대한 설명 20시 10분에 마저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러한 내용, 요러한 내용들. SK이노베이션 이거 이제 설명 자세히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들에서 주성엔지니어링 이제 막 시가총액 1조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17% 수준의 매집이 돼 있어요. 그 매집이 돼 있는 종목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벌써부터 와 주성엔지니어링 행복해요 땡큐해요 이 전략 부분을 전일 15일에도 이렇게 자세히 올려드립니다. 방송에서도 계속 이렇게 자세히 외국인 누적 수급입니다.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입니다. 매집에 대한 기준점입니다. 이게 2007년도 도서예요. 지금 들어오시면 2007년도 도서 한 권 또 통으로 드립니다. 매집에 대한 교육 820만 주
4,800만 주짜리 종목에 이렇게 매집이 된 거예요. 뒷부분 많은데요. 8시 10분에 추가 교육해드릴게요. 저는요.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